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하드커널에서 제작한 오드로이드 H2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구매하고 나서 H2 뒤에 플러스가 붙지 않아서 이게 물건이 잘못 배송됐나 했었는데 이것이 H2 플러스가 맞습니다. 네, 기기의 대략적인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J415, 싱글 스레드는 2.5GHz, 그리고 멀티스레드의 경우에는 2.3GHz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경우에는 듀얼 채널로 DDR4 PC19200이 사용이 됩니다. 램은 최대 32GB까지 사용할 수 있고, 후면에는 M2 NVMe SSD가 사용이 됩니다. 자, 측면을 보시면 2.5GB 이더넷 포트가 두 개가 있고, 네, USB 2.0 포트 두 개, 그리고 USB 3.0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HDMI 포트와 DP 포트가 하나씩 있고, 자, 오디오 포트, 그리고 광 케이블이 들어가는 오디오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면에는 SATA 포트 두 개가 있고, SATA 전원 공급을 위한 전원 포트가 또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댑터의 경우 이렇게 큰 사이즈의 15V 4A 60W 어댑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4와 크기를 비교해 보면 거의 두배 정도의 크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와 같이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텔 J415 CPU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10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는 윈도우즈 10을 설치하여서 성능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0램두 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뭐 16기가나 32기가 정도는 제가 오늘 할 테스트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4기가 두 개를 설치했고, SSD의 경우에는 NVMe SSD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비워놓은 이유는 아마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왜 비워놨는지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램 슬롯이 이렇게 많이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SSD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윈도우즈 10을 설치하고 부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인치 카멜 디스플레이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도는 1080p입니다. 자,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윈도우즈 10을 설치했고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네, J415 CPU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4K 60프레임 영상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K 영상을 재생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오드로이드 H2 플러스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뭐 아주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홈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아니면 뭐 미니 바탑 같은데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에뮬 게임이라든가 PC 게임은 어느 정도 플레이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에뮬 게임들과 PC 게임들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Here I come. Fight one. Ready? Go!매치업이죠. 킥오프합니다. 잉글랜드 대 독일. 조나단 타. 자, 이렇게 게임 성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드림캐스트 정도는 뭐 성능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라즈베리 파이 4에서도 완벽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게임 큐브부터 실행을 해봤는데 게임 큐브나 닌텐도 위의 경우에는 무리 없이 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휴대용 기기로서 닌텐도 위를 하려면은 거의 최근에 나온 최신 폰들 뭐 최소한 50만원 이상은 하죠. 이러한 기기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GPD 윈2 이런 기기가 있어야 실행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 사이즈로 닌텐도 위까지 되기 때문에 뭐 휴대용은 어렵겠지만 10인치 정도 되는 바탑 같은 것을 만들기에는 충분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의 경우에는 프레임이 뭐 30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뭐 RPG 같은 걸 하기에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뭐 해상도를 줄이거나 이런 로우 프로파일로 게임을 실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 설정으로 다 했습니다. 만약에 뭐 게임을 뭐 원활하게 즐기시려면은 몇 가지 옵션들을 낮춘다면 플레이스테이션 2까지도 실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PC 게임으로는 PS2020을 실행해 봤는데 뭐 역시 최근에 나온 PC 게임은 좀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썸네일을 확인해 보셨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외장 그래픽을 단다면 뭐 조금 버거웠던 에뮬 게임이라던가 PC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어느 정도 원활하게 게임이 플레이가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드로이드 H2 플러스에는 이 M2 NVMe 슬롯이 있기 때문에 뭐 SSD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eGPU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eGPU는 자, 이렇게 NVMe 슬롯에 맞는 이러한 형식의 케이블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eGPU는 R3G라는 시리즈 eGPU로서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R43SG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구매 페이지에 가시면 이 케이블 길이를 저의 경우에는 25cm를 구매했고 좀 더 긴 케이블이 필요한 경우에는 50cm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에 따라서 제가 구매한 이 R43SG와 이 케이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R43SG TU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일반 방향 R43SG를 구매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래픽카드를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픽카드는 오드로이드 H2 플러스에 비하면 조금 많이 센 걸로 한번 장착을 해 봤습니다. GTX 1080이 되겠고요. 자, 이제 장착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델에서 나온 어댑터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지 않고 실행을 할 수 있는데 뭐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집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파워 서플라이가 있으면 여기 사용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고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장치 관리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네,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눌러주고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설치 프로그램을 인스톨해 줍니다.
네, 거의 설치가 완료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TX 1080 드라이버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인텔 드라이버를 사용 안 함으로 해주시고 다시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팅할 때 HDMI 케이블을 오드로이드 H2 프로세서 빼서 외장 그래픽 카드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엔비디아 제어판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1080을 선택해주고 OpenGL 렌더링 GPU를 1080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네, 적용을 해주시고 예,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에뮬 게임과 다른 PC 게임들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볼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 경기는 잉글랜드 대 독일.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경기에 앞서 국가가 연주됩니다. 킥오프합니다. 잉글랜드 대 독일. 뒷공간을 노립니다. 브란트. 조나단 타. 키미히. 케인. 공을 빼앗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길게 찔러주는 패스. 스루 패스. 슈팅!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help a poor fellow out. Go, go.지금까지 한 5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CPU의 경우에는 온도가 60도, 쿨러가 없는 것 치고는 아주 높지 않은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픽카드는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온도는 아주 낮게 되어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외장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높은 성능을 끌어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다가 쿨러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드로이드 H2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성능도 돌핀 에뮬레이터를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이전의 고전 게임들 중에서 게임 큐브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게임들을 즐기기에는 무난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4K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GPU를 통해서 외장 그래픽카드를 설치하면은 훨씬 더 높은 게이밍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GTX 1080을 사용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2 에뮬레이션에서 보듯이 뭐 CPU 성능이 워낙 그런 에뮬레이터들을 돌리기에 낮아서 그래픽카드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PES2020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순정 상태에서는 위쳐3가 거의 3-4프레임 정도 나와서 제가 아예 플레이를 하지 않았었는데 위쳐도 30프레임 이상 나올 정도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했었습니다. GTX 1080 정도는 좀 오버인 것 같고 뭐 가성비가 좋은 GTX 1060 3기가 정도 중고로 구해서 사용하신다면은 이 작은 PC에서 높은 성능을 추가적으로 더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물론 파워 서플라이로 인해 조금 뭐 보기는 안 좋겠지만 물론 이러한 이 GPU와 오드로이드 H2 플러스, 뭐 SSD, 램, 그래픽카드까지 다 합치면은 중고 부품들 몇 개 갖다가 맞춰도 뭐 더 높은 성능의 PC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작은 기기에서 아주 높은 성능을 끌어내기에는 이 오드로이드 H2 플러스가 아주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오드로이드 H2 플러스와 이 GPU R43SG 두 가지 조합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까지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재밌고 신기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